안녕하세요. 셰프프로 대표 제리입니다. 지금 한국은 가을에 접어들었지만 호주는 봄에 접어들어서 이렇게 데코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워킹 홀리데이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호주에서 한 16년을 살면서 또 유학원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도 접하지만 많은 워킹 학생들도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워킹들을 접하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앞으로 코로나가 이제 사태가 조금 종식이 되고 워킹 학생들이 호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지 제가 조금 조언을 또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돈부터 조금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 호주로 워킹을 오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돈을 벌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한 학비, 예를 들어서 유학을 하고 싶은데 나는 지금 당장 재정적인 환경이 안 되어서 내가 스스로 여기서 돈을 벌어서 학비를 벌어보자 라는 이제 계획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돈을 벌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해 드리는 그런 것들을 조금 참고를 하셔가지고 예산 계획을 짜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호주의 집값은 뭐 4인 1실, 2인 1실, 뭐 1인 1실 이렇게 쉐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통 독방을 사용한다는 건 너무 비싸고요. 보통 4인 1실 가격이 한 140불에서 150불로 되어 있고, 한 2인 1실 가격이 한 180에서 한 220불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주당 한 보통으로 한 180불을 잡는다고 치고,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생활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식비도 포함이 되는데, 보통 쉐어하우스에서 쌀은 제공을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식비가 한 들어가겠죠. 한 100불 정도로 저희가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시티 안에 사냐 아니면 바깥에서 사냐라고 조금씩은 다른데, 솔직히 시티 안보다는 기차를 타고 한 3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면 집의 컨디션이 조금 좋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기차비, 그러니까 대중교통 비용이 든다는 거를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교통비는 한 일주일에 한 40불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을 하다 보면 또 한인 친구들이랑도 많이 만날 테고, 혹은 이제 외국 친구들을 만날 텐데, 여기에서 뭐 가끔씩 한인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뭐 소주 먹고 막 이렇게 즐겁게 논다고 치면 그것도 한 일주일에 한번 갈 때마다 한 50불 정도 잡으셔야 되고, 만약에 한인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신다고 하면 식비가 조금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한인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해결할 수도 있고, 대략적으로 보면 워킹 학생들이 한인 레스토랑, 한인 업소에서 일한다고 쳤을 때 주당 한 800불, 900불로 받는다고 치고, 한 달에 한 1000불에서 1200불을 모으는 게 저는 보통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만약에 흡연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담배 한 갑에 30불, 40불 하니까 이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나갈 거고, 만약에 술을 굉장히 좋아하신다라고 하면 술값도 굉장히 많이 나실 거예요. 한 1년에 한 10,000불에서 12,000불 정도 모으신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이 돼요. 처음에 여기에 호주를 왔을 때 나는 학비를 벌 거야 이런 식으로 오셨다가 한인 레스토랑에서 정착하시게 된 경우는, 사실은 저는 돈을 모으시는 분들을 많이 못 봤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학비를 또 벌어야 되니까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비자 연장용 학교를 또 다니게 됩니다. 이 학교가 싼거 같아도 은근히 또 비싸요. 그런데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1년에 세이브가 그래도 한 12,000불 정도 할 텐데 또 학비로 또 나가게 되어 있어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정확하게 지금 어떤 기술이 없거나 영어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또 비자 연장을 하게 되고 학생 비자를 또 장기간으로 받고 이러다 보면 사실은 돈을 많이 모으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한인 업장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왜냐면 내 자신이 영어를 못하고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의 웨이지 밖에는 받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뭐 타입이나 건설 현장이나 뭐 이런 데 가시는 분들은 뭐 잘하시는 분들이나 연차가 쌓이신 분들, 뭐 연차라 하긴 좀 그렇지만 조금 오래 있으신 분들은 뭐 호주 커뮤니티에 보시면 좀 많이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뭐 임금 체불에 관한 문제도 굉장히 많다는 거. 그래서 조금 아시는 분들 소개로 또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 밑에서 네, 일을 하시길 바래요. 뭐 그런 부분에서 정보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원래 이 호주 워킹 홀데이 비자의 목적은 이제 호주에서 농업이나 그런 이제 육가공 공장의 일손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워킹 학생들을 받아서 그 인력을 대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돈도 많이 벌겠다. 그래서 워킹도 하고 또 관광도 하고 이런 목적에서 발행했던 비자기 때문에 사실은 돈을 벌려고 그러고 돈을 많이 세이브를 하려고 그러면 농장이나 육가공 공장을 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보통 육가공 공장이나 농장이 일이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아시는 이제 학생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뭐 포장이나 이런 쪽으로 빠지는 분들은 그나마 조금 나은데 뭐 육가공이나 뭐 피킹, 과일 피킹을 하시는 분들 보면 뭐 허리나 다리나 또 태양볕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만큼 돈도 정상적으로 주게 되고 시급도 굉장히 높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한 1년에 한 2만 불 정도 세이브를 하신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통 이제 세컨 비자라고도 하죠. 첫 번째 워킹을 하고 이제 두 번째 연장까지도 하고 세 번째까지도 연장을 할 수가 있긴 있는데 보통 세컨 비자까지 만약에 뭐 그렇게 방탕하게 생활을 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학비 정도는 충분하게 모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요리를 하셨거나 어느 정도의 경력이 있으시면 이제 호주에 와서 이제 레스토랑에 취업을 하고 정상적인 연봉을 받으시면 어느 정도 그래도 내가 원했던 일을 하면서 또 돈을 받으면서 또쓸건 어느 정도 쓰면서 이렇게 하실 수는 있지만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대학도 졸업 안 했고 사회 경험도 없고 뭐 영어를 못하고 이러신 분들이 약간 꿈과 희망을 갖고 호주를 오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은 조금 많이 달라요. 저는 웬만해서는 호주의 워킹 비자는 학비를 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제 계획을 좀 철저히 하셔서 오시거나 아니면 그냥 편한 마음으로 여기에서 일도 조금 하고 관광도 조금 하고 호주에서 내가 조금 이제 학업을 해볼 텐데 여기에서 조금 한번 미리 살아보고 싶다라는 이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워킹 비자는 여기서 영주권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워킹 비자를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워킹 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떠한 비자의 브릿징 역할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워킹 비자를 쓰시기 전에, 워킹 비자를 계획하고 있으시기 전에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고 나서 계획을 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비즈니스 학교라는 그 비자 연장용 학교를 등록하시면서 오래 이제 여기서 머무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진짜 많아요. 계획을 조금만 더잘 세우신다 그러면 특별하게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본인이 원했던 바를 이룰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워킹 학생들이 많이 빠져서 지금 농장에 일손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워킹 비자가 풀리면 일자리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 이제 곧 한국에서 열릴 저희 이제 요리 유학 설명회 때 오셔서 조금 정보를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체력 관리하시고, 열정 관리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